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인간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다? 영적 세력에, 영적 에너지에.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는 두 신, 두 영으로 나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영적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영을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고 생기를 주는 영을 무슨 신? 정신이라 그렇습니다. 정신. 그다음에 그 반대쪽 잡신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어떻게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딱 정리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사실 이 파란 부분이 무의식이고, 요 전체의 면적의 몇 프로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 저것이 의식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아주 인간이 할수 없는 초인간적인 일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화백님의 그 제가 그 그림 보니까 항상 맨 가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언뜻 생각났어요.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 무의식에 정신, 잡신이 아닌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무의식 속에 잡신이 우글거리면 뭔가 행복하지 않아요. 평화스럽지도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또한번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실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이라는 것도 있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이면 그게 바로 사실이고 사실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봐서는 뭐 진실과 사실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같을까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 강의 시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 이번 시간은 사실보다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그럼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같을 것 같아도요, 아주 다릅니다. 네, 아주 달라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제 고등학교 다닐 때술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 친구가 와서
담배를 얼마나 피워대는지. 예. 아,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담배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단다. 그래서 가능하면 끊도록 해. 그랬더니 친구가 픽 하고 웃더니 일부러 담배를 아주 제 얼굴에다 대고 담배를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 친구에게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그게 진실일 수는 없어. 왜?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애기 때는 어른이 담배 연기 푹 하면 뭐예요? 본래는 그게 나쁜 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게 변질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싫었던 거, 나한테 해로웠던 것이, 그 해로운 것이 좋아져. 그런 변질이 어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놀랍게 변질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담배 피고 다 술 먹고 하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지만은 그거는 실상은 뭐예요? 큰 변질이죠. 예. 큰 변질이죠. 자, 그래서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진실이면 안 돼.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그 시간은, 그 순간은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진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 돼. 그러면서, 푸, 난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너는, 야, 임마, 너는 이 담배 맛도 모르지.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겠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잘 피워. 그래서 한참 피고 나더니 이 꽁초를 어떻게 탁 눌러서 끄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그거는 뭐예요?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진실과 사실이 어느 선에서 구분이 돼요? 이게 참 혼란스러워요, 많은 경우. 어느 선에서 진실과 사실, 예? 어느 선에서 이쪽은 진실이고 저쪽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친구가, 야, 상구야, 라스베가스에 좀 같이 놀러 가자. 자, 근데 라스베가스 가면 담배 연기가, 그렇죠? 쭉 합니다. 그 도박장 안에. 저는 라스베가스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저는 담배 연기 하나도 없는 곳에 가고 싶어. 내가,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냐? 그럼! 그랬더니, 야, 인마, 그럼 거기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에, 차 타라, 가자. 그래서 이제 한 6시간,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여기로 왔습니다.
멋있죠. 그렇죠? 예. 다 여기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갔어요. 이게 요세미테 폭포입니다. 요세미테 폭포. 아, 폭포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 그 참고로 제가, 이렇게 관광버스, 뭐 이런 걸, 폭포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폭포 높이가 1000m, 1km 가까이 돼. 그렇죠. 975m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관광버스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높아도. 이 정도만 높아도 한국선 뭐예요? 와,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 여러분이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간답시다. 타타타타타타타타. 이야, 여러분 이거 와 장난이 아니에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름다움의 힘, 생기가 넘치게 하죠. 유전자가 어떻게 팍팍 켜지지. 엔돌핀이 팍팍 생산되죠. 이야, 아름답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고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런 힘을 무슨 힘이라 불러요?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생기입니다. 예. 저는 뭐 여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이 완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었는데 한참 정신 없이 보고 있는데 옆에서 뒤에서 쿡 찔러요. 그 돌아보니까 이 녀석은 폭포를 안 봐. 뭐를 몰라요? 아름다움을 몰라. 아름다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집니다. 왜? 아는 것이 힘인데, 이 폭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아름다움을 알면 내가 생기를 받죠. 아름다운 줄 모르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보고? 야, 상구야, 다 봤으면 가자. 그 제가, 어디로 간다고? 그렇게 친구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야, 인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간다고 그랬잖아. 빨리 거기로 가자. 그 제가 여기가 거기라고. 그랬더니 자식이 막 담배꽁초로 발로 짓밟더니 뭐라고 하지 알아요? 이 새끼야,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러 갔나?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실이지. 바위에서 물 떨어질 거 맞잖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사실대로 살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뭐냐? 먹고 자고 일하고 뭐요? 맨날 자고 싸고 하다가 늙어서 병들면 죽어서 헛되면 그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맞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건 뭐예요? 진실은 아니다. 그러면 인생의 진실이란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다 가면 그거는 육적인 삶이라 그래.
우리는 육적인 삶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탈해야 돼. 그렇죠? 거듭나야 돼. 해서 영적인 삶의 맛을 그 인생이란 것이 아름답고요. 왜? 이 속에 사랑이 있어. 진선미가 있잖아. 네. 이런 맛을 드디어 보는 거. 그때 우리가 뭐를 차리는 거요? 정신을 차려. 드디어 그 정신님이 들어와서, 야, 상구야, 깨라, 깨어나라, 그러잖아.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깨어라, 그래요. 깨어나라. 번데기 안에만 고치 안에만 있지 말고 뭐요? 나비가 돼야지.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이 땅에서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 사실대로만 알고 보고 산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다고! 그래서 이 영적 차원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치유를 일으키는 중요한 차원이다. 자, 그래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이 유전자를 아주 정말 기기묘묘하게 조절해주는 그 힘이 바로 무엇이다? 생기다. 그 생기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고 병이 들면 어떻게 하고? 치유시켜주고. 예. 네. 그런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그 에너지를,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드디어, 아, 생명의 에너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확실히 뭐예요? 존재한다는 진실을 맛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해요. 제가 어젯밤에 참 그 재미있는 꿈을 꿨는데요.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예수 믿는 대학이에요. 그 채플하고 뭐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저는 막 넌들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채플 시간이 넌들머리가 아니 그게 또 강제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이 뭐 몇 프로 안 되면 뭐예요? 뭐 네, 낙제요. 그러니까 막 그게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누가 다 미워. 성경 들고 댕기는 놈들이 다 미워. 그래서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고 있는데. 그 기독 학생의 회원들은 다 미워. 아시겠죠? 근데 이제 기독 학생회 회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인상이 좋아요. 그 친구 이름이 방영수인데, 근데 방영수만 보면 걸려주고 싶어. 방영수 진행하면, 야, 방영수 일로 와봐. 그러면 이제 방영수는 싱글벙글 하면서, 상구야, 왜 그러니? 다 이러고 와요. 예. 엠마, 너 하나님 봤어? 보지는 못했어. 보지도 않고 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 참 창피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안 보여도 있는 거 많아요. 안 보여도 있는 거 많습니다. 사랑, 보여 안 보여?
뭐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내 세포 속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생기라는 에너지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다는 것처럼 바보 같은 소리가 없어. 예.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 사랑이 여러분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유전자 켜진다고. 여러분이 그걸 느낀다고. 근데 그거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없다. 그, 뭐, 그런 말이었어요. 그, 무식한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방향수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꿈에 방향수를 만났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방향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갖고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방영수가 하나님을 고만 믿는다는 소문도 있긴 있어. 근데 제가 확인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꿈에 만났길래, 야, 임마, 너 아직도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방영수 뭐라는 줄 알아요? 나더 이상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믿거든. 그랬죠. 세월이 지나서 거꾸로 됐어. 아시겠죠? 모르겠는데 방영수가 진짜 안 믿는지는. 하여튼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만 보면 사실 차원에서는 유전자는 안 켜줍니다. 그 내가 힘을 못 받아. 그래서 진실 차원에 들어가면 이야, 정말 멋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요세미테 폭포를 안 가본 지한 25년이 넘었구만. 그래도 저 사진만 봐도 뭐예요? 그때 갔던 그 기억이 나면서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집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건 정말 위대해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왜? 제가 외손자 넘버원이니까. 뭐 외할머니는 제가 가면 외갓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도 지금 제 나이 70이 넘어도요. 그때 외할머니 생각하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예, 안 보이는 외할머니의 사랑. 돌아가신 외할머니 사랑. 예. 6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외할머니의 사랑은 아직도 남아서 이 외손자의 유전자를 켜주고 있습니다. 박수. 그런 게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런 게 사랑이다. 자, 그런 것이 바로 생기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제 놀라운 에너지. 이 생기, 생명의 에너지.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제일 놀란 것 중에 제일 놀랍다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제일 놀라운 에너지일까? 죽은 것을 살리는 에너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현대인들은요, 한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 주실래요? 이 핸드폰을 살아서 작동하게 하는 이 화면에 그림이 나오고 소리가 나고 하게 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죠. 그러니까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예요. 전기 없으면 죽어. 아무짝에도 소용, 전기 없는 핸드폰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런데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라는 것은 무슨 전자기기든지 생명이 전기인데 그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죽은 사람을 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생명 없는 사람이라고. 생명이 나간 사람이야. 네. 자, 그러면 이 기계는요, 생명인 전기 에너지가 나가버리면, 없어지면 죽어요. 근데 죽어도 뭐만 들어오면? 생명, 전기만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야 하나요? 살아나요. 본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생명이 어떻게 나가면 죽고 그 생명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뉴 스타트를 배우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유전자가 꽉 꺼져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도 전혀 죽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생기가 확 들어오면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시 켜져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엔돌핀 유전자가 다시 켜져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다시 다시 엔돌핀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우울증이 나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뭐예요? 사실 병들어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핸드폰도 전기가 나가서 끝까지 가면 죽어버린다. 그때 이 죽은 핸드폰 속으로 그 생명이 되는 전기가 들어오면 쏴 살아. 우리 동물이나 식물이나 네. 또 그렇지 않을 그럴 수 없을까? 네? 생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기가 사랑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최근에 이 생물학계에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발전하고 있냐고 하면은, 냉동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냉동생물학. 크라이오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냐면 여러분 북극 그렇죠? 그 빙하 춥고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뭐예요? 생명체가 살아요.
해서, 자, 얼었다고 해서, 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네? 얼면 죽어요. 얼면 죽어. 죽는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게 죽는 거예요? 심장 안 뛰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진단할 때는, 네, 숨 쉬는지, 심장 뛰는지, 맥박 없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까봐요. 눈 까가지고, 전지불로 착 비치면, 동공이 이렇게 열려 있다가, 불빛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꽉 오므러집니다. 그럼 살았어, 그 사람. 근데, 이렇게 벌어진 동공인데, 거기에 불빛 좀 비춰도, 어떻게? 아무 반응 안 하면 죽은 사람. 간단해. 간단해.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죽었는데, 이어령 씨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생명의 자본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옛날에 금붕어를 키웠대요. 그 6.25 직후에 이제 서울 수복이 돼서 이제 올라와서 취직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골 새빵을 살다가 하도 살벌해서 금붕어를 키웠는데, 예. 어느 날 밤, 여러분, 옛날에는 방 안에 요강도 얼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항이 얼어버렸어. 금붕어 죽었어. 그래서 얘를 묻어줘야 되겠는데, 묻으려면 금붕어 그 어항을 깨야 되니까, 나중에 녹으면 꺼내서 묻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직장으로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날씨가 풀려가지고 따뜻했대. 그래서 저녁 때 집에 오니까 어떻게? 금붕어가 살아있어. 그때 이분이 생명이란 게 무엇일까? 생명. 생명이 금붕어가 얼었을 때는 뭐가 나간 거예요? 생명이 나간 거야. 금붕어가 살았을 때는 생명이 있어. 근데 어니까 생명이 어떻게 나갔어. 녹으니까 생명이 다시 들어왔어. 참 재밌는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들이 자꾸 나오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 실제로 실험실에서 해봤어. 하니까 얼어서 분명히 얼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녹히니까 사는 동물들이 있어. 이야,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에서 지금 점점 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미국의 그, 서부 지방에 그 시에라 네바다 그 산맥이 있죠. 그렇죠? 그 깊은 산, 높은 산에서 사는 개구리들이 있는데, 이 개구리들은 눈만 왔다 그러면 얼어버려요. 얼어가지고 3, 4개월 동안 겨우 내내 꽝꽝 얼어 있어요. 봄 되면 살아나요. 꼭 뭐 같아요? 매화나무 같아요. 그렇죠? 그 나무들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봄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약동해요? 뭐가 돌아와?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 생명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생명인데, 아, 생명이란 것이 있기는 뭐예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생기가 나는 거야. 아, 생명이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아, 재미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은 옛날부터 그걸 알았는데, 아무리 신문사,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해도 관심을 안 갖죠. 그 무식한 사람들이 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냉동생물학자들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개구리를 실제로 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실험실에 가져왔습니다. 이 개구리예요. 자, 이거를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냉동칸에 넣어서 얽힙니다. 영하 8도래요.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그래서 밤새도록 얽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개구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꽝 얼었습니다. Fully frozen, Rana Sylvatica, 네. wood frogs. 물론 심장도 안 뛰어요. Probably 50-60% ice now. 뇌파도 없어.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숨도 안 쉬어요. Their brains are flatlined. 네.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예, 딱딱. Yet they're still alive. 야, 그래서 녹여봤어요.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고속 촬영입니다. 아, 녹아요. 그렇죠?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눈 보세요, comes 눈. back to life. 어, 움직여. 어. 와. 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이런 현상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부활. 아, 근데 이제 의사들은 부활이란 말은 싫어하니까 무슨 현상? 소생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동 소생 현상. 이 자동 소생 현상이란 것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 말로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라고 부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바꿨어요, 최근에. 어떤 명칭으로 바꿨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그래서 이런 현상을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죽음은 뭐예요? 생명이 나가는 거다. 소생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다? 나갔던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이 개념은 꼭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 핸드폰이 죽었다는 것은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어떻게 나갔다.
이 죽은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생명이 되는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는 증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합리적이 아니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도 생명이 어떻게 나가서 죽는 거. 다시 사는, 산다면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에너지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는 결국 무슨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라. 생명 에너지. 예. 이야, 생명 에너지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생명이 뭔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도 여러분이 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네. 물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이때까지. 자, 생명은 죽은 것을 뭐예요? 살리는 에너지다. 물이 에너지입니까? 아니죠. 그럼 죽은 개구리한테 물 부어주면 살아요? 죽은 사람 물 먹이면 살아요?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말은 맞지만, 물이 생명은 아니야. 그래서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이 죽어요. 왜 죽을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뭐예요? 나가요. 자, 우리 화초에 물을 안 주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왜 죽어? 생명이 나가요. 아시겠죠?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물이 없으면 생명이 나가. 아하,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아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구나? 여건이 필요하구나. 물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사람도 물을 안 마시면 뭐가 나가요? 생명이 나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얼면 어떻게? 온도가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추우면 감기 들어요, 안 들어요? 감기 들어요. 왜 감기가 들까? 왜 추우면 감기가 들까? 추우면 감기 드는 거 당연하죠. 그러지 말고 좀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감기가 드는 건 뭐 때문에 들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 코 안에 다 있어. 지금도 있어. 그런데 지금도 감기 바이러스 여기 있는데 안 추우면 감기 안 들어요. 그런데 추우면 감기 들어요. 왜? 감기 바이러스가 이 코 안에 있는데 이 번식을 못해 지금. 왜 번식을 못해요? 여러분의 면역력이 번식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추워지면 어떻게 돼?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T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가.
T세포. 이 T세포 속에 뭐가 있어요? 자,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 중에는 감기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생산한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켜지면 감기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기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서 작동하게 하면 감기 안 걸려요. 그렇죠? 감기가 걸린다는 이 원인은 뭐예요? 저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못하고 그냥 꺼져버리면 감기 걸려요. 그러면 추워서 감기 걸린다. 추우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무엇으로 켜지는 거예요? 허허, 생기로. 아, 참나. 생명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생명 에너지가 올 때는 좋은 기본 여건이 필요해. 온도가 뭐예요? 정상으로 유지될 때 생명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을 바꿔야 돼. 추우면 감기 걸리는데 그 무식한 얘기야.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이 못 나가요. 왜? 그래가지고 얼면 어떻게 점점 나가다가 얼면 생명이 완전히 나가서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뭐예요? 녹히면 온도가 싹 올라가죠. 그러면 개구리의 경우, 금붕어의 경우 생명이 어떻게 돌아가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여건이 중요해요. 뉴스타트 하는 거는 뭐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 여건을 생명이 충분히 들어와서 여러분 유전자를 잘 작동시켜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게 하는 여건을 구비해 주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삼겹살 때려 먹고 막 튀긴 거 때려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기본 여건이 형성이 안 돼요. 왜? 기본 여건이란 건 뭐예요?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돼야 돼. 산소 공급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삼겹살 먹고 나면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모세혈관, 그렇죠? 이야, 이런 모세혈관에 이 모세혈관은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직경입니다. 이건 모세혈관 아니에요. 이 실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확대해서 보면 이게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 안을 통과하고 있는 적혈구예요. 이 적혈구가 산소를 품고 각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생명이 어떻게? 안 와요. 와 있던 생명도 어떻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기름기 없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삼겹살 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기가 많아지면 피가 뻑뻑해지고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적혈구 자체들이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서로 붙어버려요.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세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모세혈관을 막으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생명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을 못 쉬면
막 굉장한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 생명이 나가는 스트레스예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생명 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되고, 충분히 뭐예요? 심호흡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음식도 어떻게 이렇게 기름기 없는 건강식을 해야 되고, 지금 생명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좋은 생명을 위한 기본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이거를 해줘. 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생명인데.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고 그냥 기본 여건은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본 여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외부적 환경도 있고, 뭐예요? 내면적 환경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산소의 양, 몸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 충분히 물이 들어오느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거라. 왜? 건강 회복은 뭐가 들어와서 이루는 건데, 생명이 들어와서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기본 여건을 안 갖춰주면 생명이 잘 들어오지를 뭐예요? 않고 도리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몸이 추워지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생명이 서서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컨디션이 나빠져요. 온도가 너무 높아도,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절대 사우나 오래 하지 마세요. 뭐, 온탕 한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사우나 너무 길게 하고 나면, 여러분, 목욕탕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떨어지죠. 생명이 나가버린 겁니다. 너무 덥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우면 기력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왜 기력이 떨어져?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여러분의 체온 36.5도가 생명에게 가장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아시겠죠? 36.5도. 그래서 이게 체온이 상승해가지고 37도만 넘어도 어떻게 해요? 컨디션 좋아요, 안 좋아요? 열이 좀 있거나. 그 생명은 그래서 이게 적정 온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동물에게 다 적정 온도가 있고, 식물에도 적정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적정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생명이 나가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나무가 생명이 나가서 사실상 죽어 있어. 그거는 금붕어 얼어 있는 거하고 개구리 얼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죽었어. 그런데 이제 봄이 오면 어떻게 해? 온도가 차차 올라가면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을 무슨 계절이라고 불러요?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몰랐죠? 그 생명이 약동한다는 말. 왜?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되니까 생명이 쫙 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왜 봄이 봄인 줄 아세요? 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봄이 무슨 말이에요? 봄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 보다가 명사가 되면 봄입니다. 봄. 간다, 그러면 뭐예요? 감.
그렇죠? 누구누구 돌아감. 봄. 뭐를 본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꽃으로, 꽃 피는 걸로 보이고, 싹 나는 것으로 보이고,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생명만 여러분 세포 속으로 돌아온다면 치유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이거야. 바로 이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뉴 스타트. 뉴 스타트는 이런 차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이 야, 그렇구나. 하고 그걸 느끼면서 야. 그런 나도 모르게 유전자들이 안에서 켜져서 왜 생명이 켜 주니까. 그래서 좋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신비. 그래서 이 생명은 신비롭다고 그래요. 그렇죠? 생명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신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모른다 이거죠. 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것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자, 여기. 자,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아, 계란. 감사합니다. 저도 계란이라고 그려놨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감자같이 보여가지고. 감사해요. 계란 좋아요. 요거는 뭐예요? 노른자이. 요거 뭐예요? 에? 요거 뭐예요? 노른자이. 시, 에? 저 뭐예요? 저 노른자이에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씨는 눈. 눈이래. 눈. 저도 눈이라고 제가 북경에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눈이 나온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저거를 눈이라 안 그런데 콩에도 뭐예요? 자, 이게 콩이라면 이게 뭐예요? 씨눈지,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 뭐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빨이라고 하는데 이빨. 그럼 제가 어떻게 왜 이빨이냐? 그랬더니 그 이빨이 씨눈보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콩이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싹이 터요, 안 터요? 싹이 이렇게 터는데 그 싹이 뭐처럼 보여? 이빨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발아 그러잖아. 발아가 이빨 나온다는 얘기거든. 예, 그 이빨이 맞다고. 그 제가 아주 귀가 죽었어. 이빨. 자, 그러면 이 발아가 되려면 기본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 뭐냐라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사는 것,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가장 현격한 차이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죽은 거는 썩어요. 생명이 있을 때는 안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나가서 죽어버리면 즉시 부패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부패해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한 썩어요, 안 썩어요? 부패가 안 됩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해놓읍시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썩는다. 생명이 나가버리고 죽으면 뭐예요? 썩는다. 그래서 썩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썩지 않은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다. 정리가 딱 됐죠? 아, 정리됐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계란은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계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네.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큰일이에요. 네. 자, 이 손 드신 분들은 계란은 안 썩는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응.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죠, 계란이? 온도라 그러면 안 되지. 생명이 없으니까 썩지. 예. 네. 자, 생명이 있을 때는 안 썩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썩는 이유는 그 부패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부패 박테리아가 막 번식하면 콱콱 썩어요. 근데 생명이 있을 때 안 썩는 이유는 그 부패 박테리아를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켜져 있기 때문에. 왜? 생명이 있으니까 유전자가 켜져 있어서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해서 부패를 안 시켜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썩어. 그러나 생명이 나가버리면, 죽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부패. 그 부패하기 때문에 계란을 어디 넣어놔야 돼? 예, 냉장고에 넣어놔야 부패 박테리아도 번식하려면, 번식해서 계란을 썩히려면 부패 박테리아도 뭐가 필요해?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추운 데는 생명이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해서 계란을 본래 바깥에 내놓으면 썩을 계란이, 왜? 생명이 없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썩기는 썩어야 되는데 부패 박테리아가 추워서 생명이 안 와서 번식이 안 되니까 안 썩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다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좀 의식하면서 살자는 거야. 생명의 존재를 알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가면 여러분 유전자가 다시 켜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좀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란은 생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넣어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온도가, 자, 25도에서도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자, 28도에 썩어요 안 썩어요? 네.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30도에서는 더 빨리 썩어요. 33도에서는 훨씬 빨리 썩어요. 그렇죠? 35도에서는 뭐예요? 후닥닥 썩어요. 네? 36도에서는 뭐예요? 네?
금방 썩어요. 37도는 뭐예요? 37도는 눈 깜짝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38도에서는 이거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빨리 썩어야 되겠죠?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아, 참, 그렇게 얘기해도 생명이 오니까 안 썩지요! 그러니까 계란에게는 생명이 와야 오는 생명이 오게 되는 적정 온도가 38도다 이 말이야. 우리 사람보다 1도 더 높다 이 말이야. 참. 그렇죠. 38도에서 계란이 25도에서도 썩고 온도가 올라올수록 후닥닥 썩는 계란이 38도에서 안 썩는다는 거, 이거 기적이 아니요. 이거 기적이야. 비과학적이야. 네. 응. 기적 맞죠? 생명이 오면 여러분 몸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은 치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이것을 현대의학적 견지에서 보면 이것을 신비롭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뉴 스타트의 치유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가 일어나는, 신비적인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뭐요?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썩고 있잖아요. 왜 안 썩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때문에 안 썩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안 썩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생명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확 썩어버려요. 와, 이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본래 던졌던 질문, 첫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 다음에 뭐야?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사실과 진실이야. 사실과 진실. 요세미테 폭포는 뭐예요? 아름답다. 나를 황홀하게 한다. 내 모든 유전자를 켜준다. 내가 황홀하게 되는 것도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어. 그 요세미테 폭포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생명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나를 생기가 넘치게 한다.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담배 없이 못 산다는 이 친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빠져버렸어. 사실이야. 진실과 사실의 차이, 그 경계선은 뭐예요? 네? 제가 답을 벌써 드렸잖아. 생명이라, 생명!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거는 뭐예요? 죽은 소리다, 이 말이야. 생명을 쫓아내는 소리.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이거는 생명이 와서 하게 해야 하는 말이다. 그래서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느끼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느끼게 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생각. 생명이 들어와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이 친구가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누가 생각나게 한 말이에요? 생명. 나는 담배 못 끊어. 담배 없으면 죽어. 못 살아.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야? 그거는 잡신이 주는 생각이야. 그래서 잡신이 주는 거를 생각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무슨 각이라고 불러야 될까? 에? 무슨 각이라고 불러야 될까? 나를 죽이는 사각이다. 이게 뉴 스타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 아시겠죠? 사각을 하지 말라. 산다는 게 뭐냐? 뭐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어서 흙되는 게 인생이지. 그거는 잡신이 주는 사각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 때 아름답지도 않고 뭐요? 진실성도 없고 선하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빠졌어. 그래서 그 사랑, 그 생명이 진실과 사실을 구분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이 뉴 스타트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속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가능하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바라고 하면 이 생명의 영이, 이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 세포 속으로 어떻게? 그래서 내가 자 웃자 이왕이면 뭐요? 캬, 이 아름다운 이렇게 색깔이 아름다울 수가 있나? 캬를 보고 저거 얼마짜리까? 이래 쌓지 마세요, 이제. 얼마짜리냐 아니냐는 그건 뭐예요? 사실이야, 사실. 그 꽤 비싸네. 이래 쌓지 마시라고. 뭘 저게 싸구려만 갖다 놨을까? 여러분, 그 유전자 끄지 마세요. 좀 진실 속에서 사시라고. 아시겠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우리 한번 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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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힘차게 힘차게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외쳐봅시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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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뉴 스타트는 뻥입니다. 뻥. 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그 현미밥 먹고 저렇게 병이 났나? 그렇게 풀만 먹고 났나? 왜? 풀만 먹고 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병이 낫게 한다고 가르쳐요? 생명이. 생명이 뉴 스타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생명으로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